국내 설비가 18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실사지수 BSI마저 75까지 떨어져 실물경제는 물론 앞으로의 경기 전망마저 암울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는 총체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청와대는 캠코더 인사에 의한 낙하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나 기업들이 언제까지 이런 청와대와 정부를 믿고 경기가 호전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직도 소득 주도 성장이 유효하다고 확신하십니까? 아직도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경제계와 노동계를 비롯한 온 국민이 비상한 각오로 경제 위기 상황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청와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 1년 넘게 해왔던 대로 청와대가 총리와 내각 위에 군림하면서 청와대가 비대질대로 비대진 이 청와대를 적어도 10분의 1 수준으로 청와대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그리고 온전한 비서기능, 보좌기능만으로 국한시키고 국정을 총리와 내각에 돌려줘서 책임총리, 책임장관에 의한 국정운영이 될 때 국정은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셔야 합니다. 그런 연유에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호소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